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팀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요청받고 찍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물고기들이 폴립트루스 오르나티라는 물고기거든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고대어종인 그 폴립트루스 중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는 중대형어예요. 이름의 유래는 아름답다는 의미로 이제 오르나티를 써서 오르나티 피니스고요. 피니스는 보통 지느러미를 얘기하거든요. 아름다운 지느러미는 뜻이죠. 뭐 어찌 그렇게 들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를 제가 이제부터 번식을 해야 돼서 두 쌍을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를 번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암수금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번에 타이밍이 안 나오다가 겸사겸사 어차피 지금 두 쌍을 빼놔야 돼서 이제부터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두 마리가 암컷이거든요. 위에서 봐서는 이제 암놈은 뱃속에 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두꺼운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구분을 하면은 완전히 다 자라서 알배가 차기 전까지는 암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은 요 꼬리 지느러미 밑에 있는 페니스핀이거든요. 지금 제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지느러미 있죠. 이걸 페니스핀이라 그래요. 이제 페니스핀이라고 불러요. 보통 항문 지느러미라고도 하는데 이 폴립트루스라는 물고기들은 이 지느러미를 써서 번식을 해요. 보면은 이게 순놈인데 굉장히 두껍고 넓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암놈은 이게 거의 작거든요. 이게 작아요. 보면은 얘가 좀 두드러지는 편인데 지느러미가 굉장히 좁죠. 이게 다예요. 덩치는 더 큰데 이 지느러미가 더 좁아요. 그에 비해서 순놈은 엄청 크죠. 이 지느러미는 평상시에 이런 상태로 있는데 암놈이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순놈이 가까이 붙어서 이 지느러미를 펌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게 형태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새면은 옆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변해서 이걸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버려요. 붙여버리고 막 그 펌핑을 하면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바로 안 나오고 순놈 주머니에 이렇게 그 페니스핀에 이렇게 담겨져요. 일정량 담겨지면은 거기서 그 정자를 뿌려서 수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알을 뿌려버리고요. 그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순놈들은 번식을 잘하는 애들은 보통 페니스핀이 커요. 그럼 수정률도 높거든요. 알이 보통 정자를 뿌리기 전에 밖으로 새버리면 안 되는데 저 페니스핀이 크면은 굉장히 번식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암놈이죠. 얘는 암놈치고 좀 큰 편인데 얘가 좀 두드러지네요. 보통 이 페니스핀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완벽하게 두드러져요. 웬만한 폴립들은 다.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위에 뭐 사소한 노하우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 쉬운 거는 대부분의 폴립들이 암놈은 요 꼬리 지느러미가 좁은 건데 이거는 진짜 미묘한 차이라 딱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어차피 페니스핀이 아니어도 그냥 대충 행동만 보고 암수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보는 구분법이고요. 뭐 사소한 것들이 있긴 한데 별로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구분하실 정도의 매니아 분들이면 제가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이미 본인 이제 자기들만의 구분법이 있기 때문에 여튼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부터 제가 번식을 하려고 꺼낸 건데 이렇게 번식 가능한 암놈 순놈을 제가 따로 빼서 번식 수조에 넣어놓으면은 보통 2-3일이면 산란을 해요. 그럼 알은 일주일 정도만 부화를 하고 지금 국내에는 폴립트루스 부화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딱히 활동적으로 번식을 하는 거는 저 포함해서 이제 두 명밖에 없는데 해외에선 이걸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물고기가 파충류 성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돌연변이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이거 번식하는 이유는 요만한 노말애들은 보통 시중에 25,000원에 판매되거든요. 근데 개성들이 없어요. 솔직히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무늬도 뭐 밴드라고 해서 막 요런 엔드리캐리가 있는 밴드도 없고 근데 이만한 노말애들이 25,000원인데 가끔씩 여기서 하얀 돌연변이가 나와요. 보통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보통 한 220만원, 2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올해도 이거 플랜티넘을 수입하려고 막 진행을 하다가 자꾸 외국에 뺏기고 해가지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뺏겼거든요. 선주문 받았다가.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제가 뽑으려고 얘네 지금 선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얘네 번식했을 때는 플랜티넘이 나온 적이 없는데 두 쌍이나 썼으니까 그래도 두세 마리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본업이 고급 관상어를 부화하는 브리더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급 관상어 양식업체거든요. 그 시에나 이런 데서 이제 시설 등록 같은 걸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2년에 두 번씩 관련 뭐 방역 교육이나 이런 것도 받으면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곳이라 저는 이런 거 양식해가지고 국내에서 살 사람들 있으면 국내에서 빼고
또 해외에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해외로 보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우씨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얘네 빨리 지금 수조에 넣어달라고 짜증난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요청받은 대로 이 폴리트로스 암수 구분하는 영상이었고요. 아마 얘네 번식한다고 제가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바빠서 여건이 되면은 얘네 치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